자네가 장노경인가? 그렇사옵니다. 어디 가? 내가 없는 동안 행여 다시는 북촌에 발걸음 할 생각은 말거라. 서리와 잔실이는 잘 있습니까? 예,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. 신모님께선 잘 지내셨습니까? 어찌 미천한 소인에게 신모라 칭하시옵니까? 옥사에서 그러셨지요. 예전에 절친한 벗이 있었다고. 그 벗이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 저였다고요. 그러하옵니다.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? 소인이 아는 것은 그저 아가씨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아가씨 어머님의 공덕이 쌓은 인연이라는 것이옵니다. 제 어머니의 공덕이라 하셨습니까? 그러하옵니다. 결국 아가씨를 살린 것은 소인도 소인의 벗도 아닌 아가씨의 어머니시옵니다. 저를 지켜주려 하셨다던 신모님의 말씀을 믿습니다. 아직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는 합니다. 저 역시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으니까요. 다만 더 늦기 전에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. 걷어주셔서 키워주셔서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. 지난 8년간 어머니가 되어주셔서